안녕하세요, 핫도입니다. 왈왈! 올드 역시 찾아온 핫도 TV의 각자 먹방 워! 야, 나 약간 오늘 내복 입은 것 같이 보일 것 같은데? 애기가 히트텍 입은 졸라맨 같아? 하이즈 느낌 나는데요? 오늘의 컨텐츠! 오늘 컨텐츠는 뭘까요? 참치 대 참치캔. 참치 대 참치캔. 참치캔. 갭이 어마어마한 컨텐츠네요. 네. 오늘 게임은 저는 예능 안 하겠습니다. 다큐로 가겠습니다. 저는 뭐 핫도 TV는 그래도 재밌는 방송인 만큼 오늘만큼은 다큐로 한번 해봐야지. 옛날에 재밌을 수만 없지 않을까. 필사적으로 게임을 이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게임은 뭘까요, 그러면? 오늘의 게임은 물병 던져 세우기. 우리 한 3분의 1만큼 차있는 병을 네. 한 바퀴 돌려서 자, 기회를 몇 번 주나요? 여러분, 근데 시작 전에 얘가 막 연습했어요, 여러분. 악플 많이 남겨주시고요. 너 뭐해? 편집하라고. 자, 가위바위보 먼저. 인사해 먼저, 여기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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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. 아, 나 진짜 이기고 싶어, 이거. 아빠의 도전 약간 이런 느낌? 재열이 아빠의 도전! 이건 약간 팔로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. 이걸로. 갈게요. 아 잠깐만, 나 지금 관자놀이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촬영 잠깐 중단할게요. 아 너무 아프네. 하나, 둘, 셋. 아니 내가 할 거야. 네, 아니 숫자만 줄게. 하나, 둘, 셋. 아 하지 말라고. 알았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참치. 그러면 오늘은 제가 참치, 이쪽이 참치캔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회. 와. 저는 참치회. 그리고 이쪽도 참치회. 어, 종류별로 많이 준비해 주셨네요. 동원 광고는 아니지? 와, 좀 조금 고급한 느낌으로 가네요. 예. 제 거는요? 끝이에요. 아, 참치를 사면 이렇게 많이 줘? 김까지 줘? 원래 김. 그럼 나도 슈퍼에서 살 때 이거 했으니까 비닐봉지라도 줘. 뜯어갖고 먹게. 김이라고 생각해. 야, 와, 여기 고급지다. 두개. 야, 야채 참치, 고추 참치. 그냥 동원 참치도 있어? 우리 한입만. 아, 나 아직 한입 먹지도 않았는데. 원래 그렇게 해야지. 자, 가자. 한입만 하면 오라지가 하자. 10초 걸린 다음에 다 먹을게. 한입에. 뭐 할까? 그러니까. 더 먹긴 아니야. 자, 바꿔 먹자. 뭐 하세요? 아, 국자. 아, 근데 좀 아깝다. 한 입에 다 먹고. 조금만 먹을까 그냥? 응. 아니면 이거 먹어. 아, 미안해. 신기 건드려서 미안해. 넌 대졌다. 너가 방금 실수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. 갈게. 아, 좀 아깝다. 근데 내가 막 맛없게 먹는 것보다 네가 맛있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. 어. 뭐야, 말과 행동이 반대야? 야, 그 선조들이 한 좋은 말이 있어. 언행구리. 한번 한입 쓱 정절보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어때요? 참치 맛이? 너무 비려. 못 먹겠어. 비리다고? 생회만 먹으니까 아 괜히 욕심 부렸다. 아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참치는. 와 날회로 먹으니까 좀 힘들다. 아, 맛있구만. 사실 여러분들 참치 특유의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아, 생으로 먹어봐야겠다. 부위에 따라 맛이 달라요. 맞아? 어떤 맛이 어때요? 와 참치캔은 확실히 이걸 라면에 먹고 막 이렇게 마요네즈 이렇게 갖고 먹으면 맛있잖아. 근데 하나씩만 먹어. 아까 그 조심 먹어. 싹 이렇게 한입 먹어야 되거든요. 쓱. 참치는 원래 세 점씩 먹어야 돼. 맞아? 맛있겠다. 맛있게 먹어도 돼. 맛있어. 그리고 반찬으로 고기도 주네요. 고기인가? 그건 그거야. 참치 불알. 고기가 아닌데? 참치 불알이라니까? 그렇지 마. 진짜 참치 불알이야. 진짜로? 참치가 불알이야. 아 나 진짜인 줄 알았잖아. 잘 봐봐, 뭔가 불알 잘라놓은 것 생겼어. 진짜인 줄 알았잖아. 약간 주름 있네 약간. 진짜인 줄 알았네. 알 같아요. 무슨 알이 엄청 있는데. 김이랑 같이 찍어. 와. 저는 덮밥. 회덮밥과 그리고 이쪽은 그냥 밥과 마요네즈를 나 뭐 먹어? 주는데요? 참치마요. 참치마요 내가 해먹으라고? 참치마요? 약간 왜 이러지? 이동! 참치마요!
여러분 참지 마시고 악플 달아주세요. 오잼 드랩에. 야, 왔거든요? 이거 뭘 잘못 먹은 거지? 짜잔! 와, 비주얼 보소. 이게 참치더밥이지. 근데 야, 원래 참치를 고추장에 묻혀먹는 게 맞냐? 내 것도 찍어줘. 이게 회덮밥이지. 오메. 이게 회덮밥이지. 와! 아! 와, 너무 맛있는데? 김 다 먹었어? 아, 내 김이랑 한 입 바꿔 달라고. 그래. 빨리 먹어, 방파. 아, 고프지. 이거 원래 참치 맛있는데? 너 오버하는 거 같아, 괜히. 비빔 맛. 아, 저는 오늘 인연이 아닌가 봐요. 저는 오늘 그쪽이랑 인연이 아닌가 봐요. 부짐하게 한 입만 갈게요. 부짐하게. 와. 와, 나 앞으로 당분간 참치 통조림 안 먹을 것 같아, 한동안. 다음은 간식 타임! 오늘 뭐가 많네요, 간식이? 샐러드! 별로 이기고 싶진 않지만 뭐 게임 뭐 해보시죠. 야채도 많고 이래가지고 굳이 뭐. 연어도 안 먹고 싶어, 광어랑? 참치를 먹었는데 연어 광어 먹고 싶습니까? 문제 줘보세요, 어디하고. 오늘 문제는 네. 질문에 무조건 세 가지 답을 해줘야 돼. 오케이, 아 쉽네. 세 가지? 문제 주세요! 통조림이 잘 때는? 네? 질문이 뭐가 저래? 정기둥이 제일 귀여울 때는? 아, 이건 알아도 대답 못해. 제가 참아 제 입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문제 듣자마자 너무 막 생각나는 거야. 이거 맞췄다 싶었거든? 야, 못 맞추네, 이 질문들을. 정재열의 전 여친 이름 3명. 김민지, 정재열. 아! 3명이 안 돼! 아, 잠깐만, 내가 맨 처음에 김민지라고 했어? 나 쟤랑 사귀었어? 그런 거 맞추겠다고 친구로 오라지게 빠야? 정답! 어떡하냐 너 오늘. 아, 끝나고 김밥 좀 갖다 올라니까. 모르겠어 난. 이거 같이 먹는 거야 원래 이거랑? 계속 먹겠습니다. 아... 와, 약간 오리엔탈 샐러드 느낌이네요. 약간 발사믹 드레스. 발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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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믹! 봅시다 이거. 연어와 광어 회를 얹은 샐러드. 난 처음에 그 참치 그 국자로 먹은 거 이후로는 한 번도 못 제대로 먹은 거. 다음 음식 주세요. 기대를 저버리지 마세요. 다음 음식 또 있습니다. 다음 음식. 와. 와, 미쳤다. 뭐예요 그건? 요거는 참치김밥. 와, 오늘 참치로다가 제대로 먹네. 와, 맛있어? 내가 먹던 그 맛이 아니야. 고급진 맛이야. 모르는 맛이야. 잘. 약간 타워 팰리스에서 팔 것 같은 맛이야. 타워 팰리스 가보지도 않은데 뭐. 참치김밥은 뭐가 상했나? 비리지? 혹시 빈정이 상한 거 아니에요? 아, 빈정 상인 거. 제가 빈정이 상하니 음식들이 상한 것처럼 느껴진다. 그러면 손님만 권한을 걸고 게임을 할게요. 그래요 뭐. 아, 게임 마지막 그냥 드실래요? 아, 저 배부른데? 먹으세요. 그냥 먹을래요? 영화 초성 퀴즈 마치지 내가 또. 비그티온 비읍 이응 치읍. 윤재균 감독님의 유사부일체. 정답. 오, 유사부일체. 아, 재균이 형 나랑 친한 형인데. 기역 비읍 이응 이응 기역. 거미의 얼굴. 땡. 가. 비읍 이응 이응 기역. 아씨. 다음은의 영광. 정답. 자, 마지막 문제. Let's go. 아, 나 이거 장국인 줄 알고. 야, 배불르다. 하지 마, 안 해도 될 것 같아. 어, 배불러. 조폭만. 오! 이렇게 결이 다 비슷하네요, 영화들이. 제가 봤을 때는 내 친구가 한번 골라. 오케이. 야, 냄새 맡아볼게요. 약간 슥. 아, 10초만 바꿔 먹기로다가. 다 꼬랑내가 나거든요. 아, 여기서만 냄새가 안 나요. 맞아? 진짜. 맨 오른쪽에서. 자, let's go. 오케이, okay, let's go. Let's go. Let's movie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 참치 김밥. Let's go 지동원 참치 파리. Let's go 김밥 천국. 촬영 끝. 감사합니다. 핫도그였습니다. 파리. Let's go 참치 초밥.
자, 오늘도 이렇게 참치 대 참치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의 교훈! 오늘의 교훈! 설상가상! 똥이 나오고 똥이 나오고 똥이 나오고 마지막 한 입만 똥이 나오고. 더 좋은 아이디어나 재밌는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맛있고 재밌는 각자 원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월월! 설상가상! 산넘어산 시국이 시국인데 산넘어산이라니 왜? 그런 드립을 하지 말아주세요.